스페인 남부 바엘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4월의 어느 날 바엘사를 찾아갑니다. 바엘사는 마드리드에서 약 350km 남쪽으로 곧장 3시간여를 내려갑니다. 4월 아름다운 봄이 한창입니다. 기온은 벌써 2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바엘사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16,000여 명, 해발 770m에 위치한 밝고 환한 도시입니다. 하얀색 건물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선 높다란 야자나무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왔다는 것을 새삼 실감합니다. 바엘사는 이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우베다와 함께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의 전성시대 16세기에 지어진 르네상스 건물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임에도 화려한 거리가 인상적입니다. 길을 따라 카페와 레스토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엘사는 스페인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내륙에 있어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바엘사에 사람들의 흔적이 나타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천동설을 주장한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도시에 대해 비아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지리학자로도 이름을 떨쳤던 프톨레마이오스는 AD 83년에 태어나서 AD 1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엘사는 2000년 전 그리스 천문학자이며 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인식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에는 등산객을 위해 명언이 새겨진 나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의 시도 그 나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1875년 세비야에서 탄생한 안토니오 마차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극작가입니다. 19세기 초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남미 식민지는 하나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98년 스페인은 미국과의 운명을 건 한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1898년은 스페인의 국운이 다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20세기 초 애국적인 청년 작가들의 문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98세대의 탄생입니다. 이들은 민족혼을 일깨우고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안토니오 마차도도 그 흐름을 기도했습니다. 1912년 37세 안토니오 마차도는 몇 달 전에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곳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리키며 사별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스티아의 대지와 풍경을 소재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손에서 스페인의 산과들을 소재로 한 감미로운 시들이 탄생했습니다. 안토니오 마차도는 지금은 사라진 작은 호텔에 머물면서 저녁이면 이 거리를 거닐며 지상을 글로 옮겼습니다. 안토니오 마차도는 1912년부터 1919년까지 7년간 이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바엘사 주민들은 2009년 그가 떠난 지 70년을 기념해서 이 거리에 벤치에 앉아 사색에 잠긴 안토니오 마차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평일 2시가 가까워지는 시각입니다. 점심을 들기 위해 레스토랑과 바를 찾아 직장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플라사 데 메르카도. 플라사는 광장을 의미하고 메르카도는 시장을 뜻합니다. 예전에 이곳 광장에 시장이 열렸었습니다.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는
1868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보장식이 신비롭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네 마리의 돌고래가 물을 뿜어냅니다. 바에사의 전성시기는 16세기였습니다. 바에사는 삘과 목재, 샤프란, 비단과 올리브, 포도가 풍부하게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샤프란은 바에의 노란색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향신료입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고가의 향신료입니다. 바에사는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답게 도자기로도 유명한 마을입니다. 단순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 정감이 가는 도자기입니다. 하나쯤 사서 집안의 현관에 두면 따뜻한 에너지가 온 집안에 가득 찰 것만 같습니다. 16세기 바에사는 까르발레스와 베나비데스 2대 가문의 전투와 경쟁 속에서 발전하고 다투었습니다. 양대 가문은 다투어 성당을 짓고 저택을 짓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들 2대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성이었습니다. 성을 장악하는 자가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성의 주인은 수시로 바뀌었고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이사벨 여왕은 성을 파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발 770m에 자리잡은 바에사에는 지금 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맞붙었던 전초기지 바에사의 성은 양대 가문의 내분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비비엔다 루랄은 우리식으로 하면 농촌 민박입니다. 관광철이면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이 마을을 찾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와인이 흐르고 시가 흐릅니다. 북한산 둘레길에 그 안토니오 마차드의 시를 마주합니다. 까미난테 노아이 까미노 세아세 까미노 알란다. 여행자들이여 길은 없습니다. 걷기가 길을 만듭니다. 시인은 엘 카미노 길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길은 그에게 여행이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마치 미리암의 길이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듯이 그렇게 길은 이어지고 우리는 미지의 인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계의 아체 모양을 띈 아름다운 샘 푸엔테 데 산타 마리아. 산타 마리아 샘이 여행자의 갈증을 식혀줍니다. 지금으로부터 460년 전인 1564년 세워진 이 샘은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사이사이 길들이 미로처럼 이어지고 또 합쳐집니다. 16세기 르네상스식 건물로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였던 바에사는 1755년 리스본 지진의 여파로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작은 돌 조각이 서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를 형상화한 조각입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과달키비를 계곡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를 자랑합니다. 산과 산 사이 계곡 아래 과달키비르 강이 흐릅니다. 눈 닿는 곳 저 끝까지 올리브같이 이어지고 과수원이 이어집니다. 최고급 품질의 올리브유가 생산되고 맛있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생산됩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식 건물을 들여와서 마을 전체를 가꿀 만한 여력을 지녔습니다. 한 발 딛는 곳마다 궁전이 나타나고 저택이 나타나고 성당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은 물론 동양인 관광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작은 마을, 작은 소도시에도 살펴볼 만한 역사가 있고 배울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쇠조각 하나에도 예술이 되어 있고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시인의 쉴길을 떠올립니다. 여행자들이여, 길은 없습니다. 걷기가 길을 만듭니다. 어쩌면 인생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길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미리암의 길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